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의 팬티를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대요. 그래서 백화점 아가씨를 부릅니다. 아가씨, 여성용 팬티 한 세트만 주세요. 그랬더니 백화점 점원이 묻습니다. 사이즈가 얼마지요? 글쎄, 사이즈는 모르겠고, 우리 집 거실에 29인치짜리 TV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거기 가서 쓰면 화면이 안 보인다고. 그거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가 이 정도도 모른다면 좀 자격이 부족한 거지요. 우리처럼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는 아주 그냥 닳고 빠지고 다 해서, 뭐 사이즈 같은 거 관심도 또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이즈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기억하기도 힘들잖아요. 어느 날 보면 막 넓어져가지고 사이즈가 커졌다가 어느 날또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신혼 초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넓어지거나 급격하게 좁아지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분들, 올해는 이미 터뜨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내년에 와이프 생일 되거들랑 사이즈 물어볼 것도 없이 컵은 A컵인지 B컵인지 C컵인지 해가지고 거들은 사이즈를 몇 인치짜리를 해다 줘야 되는지 해서 한번 잘 포장해서 자기야, 이거 자기 선물이야, 한번 해봐요. 그게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부부예요.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전도자는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5장에 넘으면서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 보면 예배자의 삶,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성도의 물질관,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 말씀 두 텀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전반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갔다 온 뒤에 다음 주에는 이제 성도의 재물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잘못된 서원, 이 모두 문제라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괴로움을 더하는데, 인간의 그 끝없는 탐심, 얻고 소유해도 또 얻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끝없는 탐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라는 교훈을 본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관과 사회 속에서 올바른 활동을 위한 재물관을 5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교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 순종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자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옳다는 것이 본문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내 발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 안에서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면 이걸 외도라고 해요. 정도는 자기 직함과 본분에 걸맞게 합당한 길을,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람을 정도로 간다고 그러지요. 가정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외도한다고 그러는 게 그 얘기예요. 적어도 한 남자와 한 여성의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외도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목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장로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권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집사,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정도를 간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면 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외도를 빈번히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미 무감각한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라도 앉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건 예배자의 결함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바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임을 기억하라.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 장소가 팔레스타인. 여러분, 광야 뭐가 그렇게 거룩하고 무슨 옥토도 아니고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원죄로 더럽혀진 이 악한 세상에 마구 돌아다니면서 남겨진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쁜 행동들, 더럽고 추악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서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8장, 40장에 보면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어떤 자세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야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자세를 갖추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그저 예배 시간 맞추기도 허겁지겁하고 맞추기는 그냥 지각하기 바쁘고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간단히 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같으면 많이 밀어야 될 거예요. 구석구석 닦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양심의 거울을 성경에 비춰보면서 자기 심령의 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배 직전에 와서 잠시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면 될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짓밟고 돌아다니던 이 더럽혀진 발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작업이 전혀 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옵시다. 우리는 예배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위안을 삼고 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시간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하고 관전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자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조심하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예배는 그 장수의 화려함이나 거치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 속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지하실 구석일지라도 2층 임대 건물일지라도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지는 장소라면 그곳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거처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정한 순종과 헌신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화려할 수는 있죠. 잠시 잠깐 마음에 뭉클함과 감동은 주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화려함 속에 빠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개념치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 잘하셨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도 잘했어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수백 명의 합창단,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아무리 찬양하고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예배자의 자세가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라고 볼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정한 순종과 헌신으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적 영혼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려도 주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경건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개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에 빠진 의식주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살펴 합당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최소한 10분 전, 20분 전에 오셔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피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지 못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로 이곳에 설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유목사도 마찬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배일지가 얼마나 고민됐는지, 인도자인 제게 1차적인 책임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의 예배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저 시간 맞춰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돌아가면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저 적당히 기도하고 이런저런 약속도 쉽게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으로 예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일부는 참석 안 했지만 2부 예배 참석한 제 아내가 마치고 나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그렇지 그랬어요. 지난주일 다 죽었다가 설교도 못할 지경으로 있다 3부에 미안해서 가까스로 하고 4부에는 영상 설교로 대체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곤고하게 너무 힘들고 기운이 없고 영양제를 몇 차례도 맞고 오만 좋다는 것 다 먹는데도 안 되더라고. 유 목사 아직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한마디씩 해주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저 쓸모없는 인간 데려가시오 하면 기도 안 해도 되고 오늘 밤 12시 40분 비행기로 이제 강행군 왔고 적어도 비행기 타는 시간들만 해도 한 최소한 18시간 20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사명 있으면 안 죽으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죽기 바래도 안 죽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성도님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건강해야 된다고. 절대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제가 무슨 뭐 천하장사입니까? 저도 힘들면 쓰러지고 병들면 자빠지고 별거 아닌 게 인생이에요. 뭐 유목사라고 철인도 아니고 세상 철인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고통받고 때리면 죽는 거고 다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도 아 그런 가운데서 은혜가 더 되더라고. 내 자신이 힘드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이 은혜 못 받는 인간들은 한 번쯤 죽도록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두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전도자는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2절 말씀의 뜻은 여기 함부로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빠르게 급한 심리적으로 조급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조급하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하고 신중한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하고 신중한 마음.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사 헌신 예배한다고 대표기도 시키길래 제 간에는 똑똑한 줄 알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써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보고할 수는 없어서 기도문을 없애버리고 눈을 딱 감았는데 캄캄한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얼마나 떨리고 당황이 되는지. 그런데 저도 모르고 그냥 뭐라고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아이고 성도들이 오늘 기도해서 은혜 큰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한 줄도 모르는데 막 죽여 세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신학교 다닐 때도 대표 기도하면 뿅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기도,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미사여구 써가면서 중언비언하지 말고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가시는 이런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 2절은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아요. 단지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자신의 입속에서만 나오는 기도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로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개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든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아주 고집과 아집 때문에 잔지 자기 존재감을 좀 세워보겠다고 교회에서 막 때를 써요. 그러면서 그렇게 똥꼬집을 부려요. 이거 관철시켜야 된다고. 이거 안 되면 자기 망하는 줄 아나 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주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내 주장, 내 의견 관철돼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거 이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자신의 말이나 주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공동체에 해악이 된다면 말을 삼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썩은 것, 이 뜻이에요. 썩은 건 독소가 나와요. 이 독을 먹으면,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쳐요. 독을 마시면 사람이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러면서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는데, 이 좋은 말은 코이노모도, 이 말인데 헬라어로 그건 뭐냐면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잘 돼요. 오이코 도모네. 이것은 바로 건강한 말, 집을 세우라, 공동체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운한 것은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원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인격체나 산물을 또 재물을 봉헌하겠다고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해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나를 온전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을 것이고 전을 세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소득되어진 것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서원은 강요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우러남 속에서 결정하는 걸 서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에 우러나서 약속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신속히 행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이거 자꾸 미루다 보면 마귀가 역사를, 사탄이 못하게 만들어요. 시편 15편 4절에 하나님께 서운한 게 실수로 했든지 착각으로 했든지 잠꼬대로 했든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이고 그리고 의무이듯 성도는 서원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서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도자는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찌 왕 앞에서 함부로 약속할 것이며 약속한 것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세상 권력 앞에도 그렇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무효화시켜버려요. 번복하고 자기 기분으로 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지, 이건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므로 순종하는 사람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 그분의 존엄, 이 앞에서 우리가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이걸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행위 하나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사회생활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교회 문 열고 세상에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게 문제옵시다. 이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산 제물이 아니에요. 예배의 연속성. 결국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교회 밖에도 편지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정직할 수 있겠죠. 진실할 수 있겠죠. 솔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구실을 다하려면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방자하게 되기 쉽고 합당치 못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타협을 배제할 수 있으며 세속을 쫓지 않게 됩니다. 그리할 때 성도로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자신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섰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심령이 주님이 받으심직한 상한 심령이 됐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예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관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교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